말씀드렸듯이 플라잉시티 기획하고 있는 네, 전용석이고요. 플라잉시티는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. 되게 작가 그룹이 그렇듯이 주변에 자주 교류하던 친구들끼리 도시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.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저는 광주라는 지방도시에서 성장했고 상당히 저 이웃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끈끈한 그런 공간에서 성장을 했는데 대학을 서울로 왔고 상당 기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 관심은 이 서구 미술의 표준이 있고 그거에 대항하는 뭐 다른 로컬 미술의 어떤 표준을 만들고 이런 일종의 이 아트 스트러글이랄까? 그 차이가 뭔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